같은데. 아. 예. 오네요. 위하여. 예. 잘 되세요. 시험 찍는 느낌이네요. 아니 무조건 다 원샷이니까. 아, 이렇게 돌아도 보이는구나. 어떻게 돌아도 보여. 오늘 취중 토끼에. 취중 토끼. 지금 토끼의 주제는요? 바로 용기입니다. 용기, 용기.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새로운 거에 도전할 때나 혹은 실패했다가 다시 재도전할 때나 제일 힘든 게 용기가 없으면 이걸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. 연예계 활동하면서 야 정말 용기를 확 내본 적 있습니까? 저는 탈퇴할 때 가장 큰 마음의 결심을 먹었던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셨던 게 너가 거기에서 나와서 정말 네가 원하는 연기만을 위한 배우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때 사실 멤버들한테도 너무너무 미안했고 또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결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2년 전에 그런 눈물과 서로 기울였던 술잔들이 네,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네, 너무 고마워요. 네. 주얼리 이티 춤이 또 작년에 화제인데. 아, 이거요? 네. 어, 이 춤 아세요? 알죠. 봤어요. 근데 이게 틀려요. 이게 아무 그게 아닙니다. 이건가? 아니, 뒤로. 보여주세요. 두 번 치고, 네. 웨이브 하고, 뒤로 머리 가고, 그 다음에 딱. 아! 하시라고요? 아니, 방송에서 춤을 추면 네. 이게 멋있거든요? 네. 이런 거 진짜 보이지, 러가지고. 삥겨놓은 거, 삥겨놓은 거. 보세요. 아, 브라이언 당황한다. 뒷모습 안 나왔죠? 아, 근데 그 춤도 인기 있지만 네. 우리 주얼리가 또 1위 했잖아요, 또 아, 예. 방송에서. 맞아요. 그런 모습도 보면 어떻게... 되게 대단해요. 대단하고 나도 이렇게 우리 멤버들의 응원을 받아서 지금 잘하고 있는 만큼 멤버들도 또 새로운 친구들과 같이 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하는 걸 보면서 서로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. 그리고 저 할 때도 와서 응원도 해주기도 하고 하니까 네. 현수 씨는요? 가장 큰, 최근에 가장 큰 용기는 그 혀를 넣었던 거죠? 근데 사실 그 신 때문에 서로 막 경쟁이 좀 있었어요. 뭐가 혀를 더 목조에서 치고 나오냐 안 나오냐. 아니야. 왜 뱀도 아니고 무슨 이구아나 아니야? 이구아나야? 저희 건전한 뮤지컬이에요. 아이고 아이고. 그럼요. 알콩달콩. 이프로도 건전해요. 아주 심으세요. 그거가죠. 네. 한번 저 같은 경우는 네. 뮤지컬 시작하게 된 게 기본 용기인 것 같아요. 알렉스라는 역할하고 되게 비슷한 게요. 10년 만에 알렉스는 DJ로서 네. 비상을 꿈꾸는 거죠. 그렇죠. 저는 제 청춘의 20대는 굉장히 방황기였고 뭐가 잘 안 풀리더라고 될 듯 말 듯 하다가 아, 본 진짜 20대. 네, 제, 그래서 앨범도 그렇고 앨범 준비하는 기간도 길었었고 했었는데 막상 나와서 활동도 못 하게 되고 힘들어서 한 10년 만에 기획사를 나와서 아니 잠깐만요. 지금 현수 씨가